이번 4주차 2차 시에도 지난차 시와 마찬가지로 질문과 피드백 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주차 2차 시에서는 학생의 피드백을 유도하는 표현, 학생의 발표를 격려하는 표현, 학생의 발표를 유도하는 표현, 학생의 답을 하도록 격려하는 표현, 특정 학생의 발표를 격려하는 표현, 상대방의 말에 피드백하는 표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피드백하기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양이 좀 많아졌네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웰컴 투 마이 잉글리시 클래스. 아이 엠 한울베이.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파트를 함께 할 배한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해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았죠? 간단하게 몇 문장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Okay. All right. I understand. I see. I got you. I take your point. 실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Repeat 동사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면 Excuse me, can you please repeat it?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Say를 활용해서 말하면 Can you say that again? 천천히 말해 주실래요? Can you speak slowly? 조금 더 크게 말해 주실래요? Can you say it a little bit louder?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해하다, 파악하다의 동사 catch를 활용해서 말한다면 I don't catch what you said. 다들 따라서 말하실 수 있었나요? 이번 차시에서는 학생의 피드백을 유도하는 여러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랭귀지로 이해도를 나타내도록 피드백을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렇게 웃어보세요. If it makes sense, please smile like this. If it makes sense, please smile like this. 여기서는 앞서 나왔던 이해하다 라는 동사 make sense를 활용해서 이해가 될 경우 이렇게 웃어보세요 라고 웃음으로 이해 여부를 나타내는 피드백을 유도합니다. 또는 머리를 움직여서 이해했는지를 표현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으면 끄덕끄덕, 모르면 도리도리 해주겠어요? Could you shake your head one way or the other? Could you shake your head one way or the other? 직역하자면 머리를 한 방향으로 흔들거나 다른 방향으로 흔들겠어요? 입니다. 한 방향으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끄덕끄덕, 다른 방향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도리도리인 것이죠. 또는 손을 들게 해서 이해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 몇이나 되나요? 손 들어주세요. How many of you? How many of you? 라는 표현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How many of you know this concept? How many of you know this concept? 태풍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How many of you have heard of typhoon? How many of you have heard of typhoon? 이렇게 How many of you? 라고 물으면서 제스처로 선생님이 손을 함께 들어주면 학생들이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해도 된다고 말하려면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해요. If you have questions, stop me. If you have questions, stop m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top me는 나를 멈춰라, 즉 내 말을 멈추고 물어봐라 라고 해석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바로 말해요
If you don't understand, stop me. If you don't understand, stop me. If you don't get it, stop me. If you don't get it, stop me. 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Please stop me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stop me if you have a question. 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It doesn't bother me at all. It doesn't bother me at all. 여기에서 bother는 귀찮게 하다 라는 의미고 앞에 not과 뒤에 at all이 합쳐져서 전혀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피드백을 격려하는 경우 중 발표를 격려하는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Come on, just give it a try. Come on, just give it a try. Give it a try는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Come on은 제발이라는 다소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를 이끌어내는 표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It is okay to make mistakes. It is okay to make mistakes. 학생이 머뭇거리며 말을 못할 때는 어서 해봐요. 계속 얘기해요. Go ahead, go on. Go ahead, go on. 편하게 하세요. Take it easy. Take it easy.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완벽할 필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don't have to be perfect.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어로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표현을 미리 익혀두고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 개념을 알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시오. Of you know this concept? 문제 2. 학생의 발표를 격려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A. Take it easy. B. Just give it a try. C. Go ahead, go on. D. You have to be perfect.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어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차시에는 학생이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유도하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답을 말하도록 발표를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자원하겠어요? Who wants to volunteer? Who wants to volunteer?
1주차에서 간단히 다뤘던 Is there any volunteer?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Volunteer이라는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를 넣어서 학생들이 발표를 자진하도록 합니다. Who wants to volunteer? 누가 자원하겠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3명의 발표자가 필요해요. I need 3 volunteers. I need 3 volunteers. 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도 함께 배워볼까요?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Please come up and give it a try. Please come up and give it a try. 여기서는 앞으로 나오다, come up과 시도하다, give it a try를 사용해서 명령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please를 붙이면 해주세요 라는 요청의 표현이 됩니다. Please come up and give it a try.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Try, 시도하다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발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여기에서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권유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try, 한번 해보다 를 붙여서 why don't you try?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사용했던 한번 해보다 give it a try를 넣어서 why don't you give it a try? Why don't you give it a try?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든지 해보고 싶나요? 라는 표현은 Does anybody else want to try? Does anybody else want to try? 입니다. Anybody는 누구나이고 Anybody else는 다른 누구나, 다른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서 anybody else는 나, 너를 제외한 3인칭이기 때문에 맨 앞에 의문문에 쓰이는 do에 es를 붙여 does가 되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다는 want to try여서 does anybody else want to try? 다른 누구든 해보고 싶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로는 다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 Who wants to do next? Who wants to do next? 도 쓸 수 있습니다. Do next는 다음에 하다, 이어서 하다 라는 의미로 다음 차례로 발표하고 싶은 사람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o wants to do next? 다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음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음 문제, 다음 내용으로 바꿔 물을 때 다음 거 해보고 싶은 사람은 Who wants to do the next one? Who wants to do the next one? 입니다. 여기에서 one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것이라는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것, the next one이라고 말하면 앞서 말한 내용, 즉 문제나 활동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Who wants to do the next one? 다음껏 해보고 싶은 사람? 또는 아직 안 한 사람 누구죠? Who hasn't gone yet? Who hasn't gone yet? 또 사용 가능합니다. Yet은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has gone은 가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hasn't gone은 not이 붙어서 아직 안 가버리다, 즉 아직 안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o hasn't gone yet? 아직 안 한 사람 누구죠? 만약 누군가가 발표를 했는데 답이 틀리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잘 마무리를 못했을 때 추가적인 발표자를 뽑는 표현으로는 혹시 이 친구를 도와줄 사람? Can anybody help him? Can anybody help him? 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전 발표자가 남자면 him, 여자면 her를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친구를 도와줄 사람? Can anyone help her?
이렇게 발표를 유도하는 표현을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말하기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뭐뭐의 답은 무엇이지요? What did you get for? What did you get for? 직역하면 what, 무엇을 did you get, 얻었나요? for,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for 뒤에는 특정 문제나 활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번 답이 무엇이죠? What did you get for number two? 이것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는 Does anyone know? Does anyone know?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Does anyone know what it is? Does anyone know what it is? 답을 아는 사람은 Does anyone know the answer? Does anyone know the answer? 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를 나에게 알려줄 사람? Who's gonna give me? Who's gonna give me? Give는 여기에서 주다 보다는 알려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Collaboration의 정의를 알려줄 사람? Who's gonna give me a definition of collaboration? 알려주다 give를 말해주다 tell로 바꾸면 Who's gonna tell me? Who's gonna tell me? 여기에서 뭐뭐 할이라는 be going to를 할 수 있다, can으로 바꾸면 Who can tell me? 말해줄 사람? Who can tell me? 무엇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말해줄 사람? Who can tell me what makes the earth warm? Who 대신에 anyone을 써서 누구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Can anyone tell me? Can anyone tell me? 라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생을 지칭해서 발표를 유도할 때에는 배운 표현에 학생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Sam, 한번 해볼까요? Sam, do you wanna give it a try? Sam, do you wanna give it a try? 지수, 이거 해볼까? 지수, you wanna try this one? 지수, you wanna try this one? 3번 해볼까, Brian? Why don't you try number 3, Brian? Why don't you try number 3, Brian? Jason, 앞으로 나와서 1번 문제 해보세요. Jason, please come up and try exercise number 1. Jason, please come up and try exercise number 1. Daisy, 너의 답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Daisy, can you share your answer with others? Daisy, can you share your answer with other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을 지칭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선생님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보다 몰입해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시도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A. come up B. have gone C. do the next D. give it a try 문제 2. 이번의 답이 무엇일까요? 를 get을 사용해서 영작하시오.
Hello everyone. Welcome to my English class. I'm Hanulbae. 안녕하세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파트를 함께할 배한울입니다. 질문과 피드백 화법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피드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 또는 수업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정해진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답이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맞아요. That's correct. That's correct. That's right. That's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입니다. Correct는 맞은, 옳은 이라는 뜻으로 right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이 맞다고 말할 때는 that을 쓰고 너의 말이 맞다고 말할 때는 you를 쓸 수 있지만 이 세 표현은 모두 번갈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correct, right 이렇게 한 단어만 써서 말할 수도 있고 정확해 바로 그거야 라는 표현으로는 exactly, exactly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의 답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건 아니야, 너의 말이 틀렸어, 땡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학생이 스스로 답이 아님을 깨닫거나 내용이 틀렸음을 알아채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게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좋은 대답이네요. Great, that's a good answer. Great, that's a good answer. 이렇게 말하고 추가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략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게 말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다시 한번 해봐요. Close. Try again. Close. Try again.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You're getting closer. You're getting closer.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That's partially correct. That's partially correct.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That's one way to think about it. That's one way to think about it. You may think about it that way. You may think about it that way. 또는 질문을 통해서 깨우치게 할 수도 있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그 말에 확신해요?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sure about that? 이렇게 말하면 아,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좋은 답이지만 이 질문에는 맞지 않네요. Good answer, but not for this question. Good answer, but not for this question. 좋은 시도인데 사실 딱 맞지는 않아요. Good try, but that's not quite right. Good try, but that's not quite right.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겠지만 딱 맞지는 않네요. I can see why you think that, but it's not quite correct. I can see why you think that, but it's not quite correct.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할 때는 좋은 추측이지만 틀렸어요. That's a good guess, but it's wrong. That's a good guess, but it's wrong.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완전 틀렸어요. Don't feel bad, but that's totally wrong. Don't feel bad, but that's totally wrong.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상대가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답을 가진 사람 있나요? Does anybody else have a different answer? Does anybody else have a different answer?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말한 사람이 내 답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면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는 상황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질문을 받으면 100% 알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That's a great question. That's a great question.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좋은 지적이에요. That's a good point. That's a good point. 그걸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중요한 점을 말해줬어요. That's a good point you bring up. That's a good point you bring up. 그리고는 바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am gonna double check it when I go home. I am gonna double check it when I go home. 내가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아니라는 식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We are gonna see these in more detail later. We are gonna see these in more detail later. 이건 질문한 부분을 지금 말고 나중에 다루겠다고 일단 시간을 버는 표현입니다. 수업 후에 말해볼까요? Why don't we talk about that after class? Why don't we talk about that after class? 만약 질문의 내용이 수업과 거리가 멀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Let me check it and get back to you. Let me check it and get back to you.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I will bring one to next class. I will bring one to next class.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돌려서 표현하고 그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네요. Not off the top of my head. Not off the top of my head.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 가장 위에 있는 것, 즉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떼어서 봤을 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피드백을 하는 여러 표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문제 1. 학생의 답이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A. Exactly. B. Interesting. C. You're right. D. That's correct.
문제 2. 좋은 답이지만 이 질문에는 아니네요 라고 말할 때 빈칸에 적절한 단어는? Good answer for this question.